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개선하고자 성형 수술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형을 고려할 때 쌍꺼풀 수술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코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군산 파티마이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 성형만큼이나 인기 있는 대표적인 성형 중 하나인 코성형. 코는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자신의 코 모양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코 모양과 성형 방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형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 성형을 위해 내원하는 분도 많으신가요? 네, 많은 편입니다. 코는 우리 눈과 함께 우리 얼굴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뭐 들창코가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아, 그리고 뭐 매부리코가 심하면은 좀 고집이 세 보이고 그리고 흉코가 심하면은 인상이 좀 험악하게 보이죠.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코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네. 또 요즘처럼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40, 50대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남자분들이 또 성형외과를 많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네네. 어디를 갔더니 콧구멍으로 돈이 샌다더라. 아. 그래서 콧구멍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네. 또는 어디 가서 봤더니 콧등에서 이게 일이 자꾸 끊긴다더라. 콧등 때문에 일이 막힌다더라. 그냥 콧등이 좀 반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런 문제로 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는 이미지도 있지만 심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은 원인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보통은 어떤 코 모양을 가진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낮은 코나 들창코가 가장 많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과 달리 코뼈가 낮고 또 약합니다. 그래서 콧등이 납작하고 콧등이 뭉퉁하고 네. 또 콧볼이 많이 퐁퍼짐하게 퍼져 있죠. 그리고 콧구멍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낮은 코나 들창코 개선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낮은 코는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요즘 뭐 필러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필러로서 콧등을 높이기도 하고요. 좀 더 반영구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융비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융비술은 뭔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흔히들 뭐 콧대 높이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콧등의 높이는 쌍꺼풀이 시작하는 부위 있죠. 네. 쌍꺼풀은 시작하는 부위부터 코가 시작해서 이 부위를 콧뿔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코끝까지 이은 선보다도 한 2mm 정도 약간 낮은 코를 이상적인 콧대 모양으로 합니다. 이런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높이는데 이런 수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보형물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코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인공 보형물, 인공 진피, 자가 조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 보형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메디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대표적이고요. 특히 실리콘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인공 진피는 알로더나 슈어덤, 파마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체, 죽은 사체에서 피부를 가공해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피부를 가공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인공 진피입니다. 네. 또 자가 조직은 우리 몸에서 채취한 연구나 진피 같은 걸 자가 조직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은 역시 실리콘과 자가 조직이죠. 네. 실리콘은 우리 인체에 쓰는 보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재질인데요. 실리콘은 장점은 이 지지력이 좋습니다. 네. 지지력이 좋아서 한번 모양을 가공해서 우리 몸 안에 넣어놓으면 모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단점은 실리콘은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콧등에 썼을 때, 코에 썼을 때는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비쳐 보이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가 조직을 많이 쓰는데요. 자가 조직은 우리 몸에서 뜬 연구나 진피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실리콘이 갖고 있는 이런 단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사용해서 뭐 거호 반응이 생겼다든지 엘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을 사용한 후에 뭐 콧등이 비쳐 보인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자가 인공 보형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또 자가 조직은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좀 흡수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인공 보형물보다도 좀 수술하기 좀 까다로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통 거부 반응이나 염증이 생긴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보형물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즉 인공 보형물을 말하는 거죠. 네. 인공 보형물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이물질이죠.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 생기면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인체에 사용되는 모든 그 물질들, 인공 물질들은 전부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이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은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인공 보형물은 단점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아, 코에 인공 보형물을 사용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코가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네. 그다음에 열도 생기고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코 성형 후에 이런 염증은 대개 한 4일에서 2주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간혹 2주에 넘게 2주 이후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상이 생기고요. 거부반응 염증이 생겼을 때는 비교적 적절하게 치료하면 큰 문제 해결됩니다만 단지 좀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네. 그리고 재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염증이나 거부반응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염증이나 거부반응이 생기면 일단 보형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부반응도 일종의 그 염증 일환이죠. 보형물을 일단 제거해야 되고 네. 항생제나 소염제를 투여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급성 염증일 때는 이 보형물을 빼면서 바로 다른 종류의 보형물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자가조적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수술을 바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재발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보형물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코 수술에서 염증이나 거부반응에 대한 안전을 생각한다면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코 수술에서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의 현재 코 모양이나 환자분이 원하는 정도를 봐서 적절한 보형물을 적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 보형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가급적 인공물을 적게 사용하고 또 성형 수술의 추세가 코 성형 추세가 갈수록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네. 추세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가 조직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성형 수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형물을 집어 넣으려면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절개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코 수술의 절개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안쪽으로 해서 비개방형이라고 해서 콧구멍 안쪽만을 살짝 절개합니다. 네. 그러면은 육안상으로는 절개성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단지 이렇게 절개를 하면은 수술할 때 수술 시야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형 절개라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 콧구멍을 전부 열고 네. 가운데 코 기둥이 있죠. 코 기둥을 절단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코 기둥 절단한 부위에 흉이 살짝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개하면은 코끝을 완전히 도치시켜서 수술할 수 있으니까 네. 코끝 수술, 코끝 교정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코끝을 예쁘게 만드는 수술할 때는 대개 개방형 절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콧대 위주로 수술할 때는 콧구멍만 살짝 여는 비개방 절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코끝 교정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코끝 교정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끝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간단한 경우에는 코끝이 펑퍼짐하게 퍼져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코끝을 만드는 날개용 거를 잡아서 묶어줘서 좀 오똑하게 보이는 이런 수술도 있고요. 또 코끝의 그 자가 조직, 그러니까 귀 뒤에서 연골을 채취한다거나 다른 부위의 진피를 채취해서 코끝에 올려줌으로써 코끝을 다소 오똑하게 하고 살짝 높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코끝이 낮은 분들은 되게 코끝을 지지하는 연골들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들을 좀 튼튼하게 보강하는 수술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연골이나 진피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끝 교정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가 조금 휜 분들도 계시던데 코가 휘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네. 코가 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왼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S자 모양으로 된 것을 우리 흉크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으로도 생기지만은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다친 이후에 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흉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것은 역시 코뼈를 다시 부러뜨려야 됩니다. 다시 코뼈를 절단해서 네. 원래 위치로 잡아놓은 다음에 한 1, 2주 고정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휘어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
가벼운 것은 또 환자분들은 콧뼈를 다시 이렇게 절단하는 거 많이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살짝 휘어진 위에다가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을 맞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그 위를 가볍게 쌈으로써 휘어진 코를 커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코 성형을 한 이후에 오히려 코가 좀 휘어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원래 그 휜 코가 있는 분들이 그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네. 코 성형 이후에 내 코가 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대개 코 성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콧대가 낮은 분들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약간 다소 휘어졌을 때는 콧대가 낮을 때는 그래도 잘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 성형을 해서 콧대가 높아지면은 휘어진 것이 더 강조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콧대가 휘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런 케이스는 되게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안면 비대칭 때문에 생긴 거라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수술 때문에 코가 휘어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코 성형에서는 보형물을 사용하는데 보형물의 디자인이 잘못되다든지 네. 아니면은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처가 아문 이후에 코가 휘어져 보이겠죠. 또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유부에 막 작은 자극에 의해서 보형물이 제자리를 이탈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상처가 남은 이후에 역시 휘어져 보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시술로서 교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메부리코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데 네. 이 메부리코는 어떤 코를 가리키나요? 네, 메부리코는 뭐 우리 매 있죠. 매가 네. 가운데가 휘어져 가지고 볼록 올라와 있죠. 네네. 이렇게 콧등 가운데가 별로 올라와서 코가 휘어져 보이는 코, 이런 코를 메부리코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원인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코가 크죠. 네. 큰 코에다가 또 가운데 부분이 유달리 비대해서 그러니까 코 가운데 부분은 콧등의 가운데 부분은 이 딱딱한 우리 코뼈와 그다음에 부드러운 연골이 접하였는데 이 뼈도 코뼈도 크고 코뼈도 발달해 있고 연골도 동시에 발달해 있으면 가운데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겠죠.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코뼈가 비대해서 너무 많이 발달해서 메부리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동양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 그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은 네. 대부분 동양 사람들은 코등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발달해서 메부리코가 된다는 것보다는 코끝이 낮아서 아니면은 코뿌리봉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콧등이 올라와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도 서로 다릅니다. 서양 사람처럼 콧등이 많이 발달해서 튀어나와서 메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잘라준다거나 깎아내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많이 하고요. 네. 동양 사람처럼 코끝이나 코뿌리 부분이 좀 덜 발달돼서 그러니까 덜 올라와서 메부리코로 보이는 경우에는 코뿌리 부분을 올려주는 융비술을 하고 코끝을 올려주는 코끝 교정술로서 이게 치료하게 됩니다. 네, 낮은 부분을 올려주는 방법이 또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를 들창코라고 하는데 네. 또 귀엽다는 반응도 있지만 본인이 스트레스라면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창코는 한마디로 이게 모든 게 짧아서 생깁니다. 짧아서 생기어서 이런 들창코를 다른 말로 짧은 코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코를 구성하는 데는 우리 가운데 콧구멍을 양쪽으로 나누는 비중격이라고 있죠. 네. 이 비중격에 우리 양쪽에 콧구멍을 만드는 날개 연골이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연골, 왼쪽 날개 연골이 우리 오른쪽 왼쪽 콧구멍을 만들죠. 이 비중격에 날개 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날개 연골이 붙어 있는데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이 비중격이 짧아요. 네. 이 짧은 비중격에다가 날개 연골이 붙어 있으니까 날개 연골이 둘 비스듬히 눕겠죠. 그리고 콧구멍에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비중격을 길게 늘려서 날개 연골을 앞으로 당겨주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그 비중격을 길게 늘려주는 수술이죠. 네. 방법은 비중격의 일부를 떼어서 아니면 귀두의 연골을 떼어서 비중격 연골이니까 그 연골을 길게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나서 뒤로 넘어가 있는 날개 연골을 당겨서 새로 만든 그 비중격에 고정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중격 연장술이 이렇게 말로는 간단한데 실제로 수술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중격, 그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비중격이 짧을 뿐더러 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약한 이 짧은 비중격을 길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연골이 많이 소모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장구가 모든 게 짧아서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또 콧대가 낮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들창코에 있는 분들 모든 게 짧죠. 네. 콧등도 뭐 콧뼈도 발달을 덜 됐으니까 당연히 콧대가 낮죠. 콧대가 낮은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비중격 연장술 같은 술로 코도 길게 만들고 코끝을 높게 만들었을 때는 콧대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낮게 보이죠. 그래서 낮은 콧대를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술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창코 수술을 하면 다시 들창코가 되지는 않나요? 재발의 위험은 없을까요? 재발할 수도 있죠. 뭐 재발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들창구 개선을 위해서는 비중격을 이어서 길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길게 만들어서 이 지지하는 연골이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피부를 덮었을 때 피부의 수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서서히 무너지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밖에서 봐도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뒤로 무너져 버리면은 다시 들창구가 재발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S자 모양으로 코 기둥이 휘어집니다. 그러면은 코가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코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코를 연장해서 비중격을 연장해서 날개 연골을 당겨서 붙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날개 연골의 박리가 잘못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다시 들창코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날개 연골은 우리 콧구멍을 만드는 그 연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연골 바로 밑에 우리 코 안에 점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 연골 밑에 있는 점막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박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날개 연골 바로 밑에 우리 코 볼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 연골 박리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 연골 박리가 좀 섭섭하게 되면은 들창구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들창구 있는 분들은 모든 게 짧다고 그랬죠. 네네. 피부도 짧아요. 피부도 충분히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창구 있는 분들은 또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충분히 늘려서 이 지지하는 연골들을 무사히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피부를 충분히 늘지 못하면은 피부 수축력에 의해서 안에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창구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복잡한 수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들창구가 아니었는데 너무 콧대를 세워서 그런지 오히려 수술 후에 들창구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성형술 코술의 방법은 네. 일반적으로 콧대는 우리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고 콧대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코끝은 귀 뒤에서 연골을 짜다가 살짝 코끝에 올려놓는 이런 수술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끝 피부가, 코의 피부가 충분한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해도 무사히 잘 견딥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끝 피부가 수축력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이것이 연골이 다시 실리콘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연골은 혈액순환이 되죠. 그래서 코끝에 올려놨을 때 코끝 피부하고 유착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리콘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넣으면은 우리 몸 안의 조직과 유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 수술하고 나서 얼굴을 계속 비빈다든지 세수한다든지 만졌을 때 네. 또 코의 피부의 수축력에 의해서 코끝에 있던 연골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몸하고 유착이 되지 않는 연골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네. 코끝에 올라가던 연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창코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들창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들창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실리콘을 사용할 때는 절대 코끝까지 닿지 않게 사용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짧은 코를 실리콘을 이용해서 길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 성형 후에 일반적인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요. 회복을 빨리 원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 예방이 1번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부기가 적어야겠죠. 부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코수술인데 4일 동안 반착과를 일반적으로 고정시키고 네. 실밥은 일주일만에 뽑는데 코수술 하신 분들이 뭐 수술했다고 편하게 막 계속 누워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누워 계시고 코가 심장보다 낮게 있거나 같은 높이에 있으면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특히 수술 부위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으면 회복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수술하실 때는 꼭 머리가 심장보다 높게
가급적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네. 비스듬히라도 앉아 계시는 것이 회복이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추위보다 미세먼지와의 싸움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죠. 면으로 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는 눈과 코 등에 직접 자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하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또 뇌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 등 미세먼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신경을 써야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